뭐야? 바로 시작이네? 시프트 대시. 엔딩 풀타임은 이거 3시간짜리예요. 근데 오늘 현황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여긴가? 실례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요. 에? 아가씨 혼자요? 네, 맞아요. 야, 우리는 탐정상소야. 미안하지만 아가씨 혼자서 올 장소는 아니거든. 하지만 자, 돌아가. 하지만 곤란하다. 알겠어. 일단 얘기는 들어볼 테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탐정사무소에 무슨 의뢰가 있어가지고 왔나봐요. 세이브는 지금 자유인 것 같고요. 평범한 복사기다. 일단 기다려볼까? 얘기는 고민형이네요. 테디베어. 설마 마네키네코 대신 놔둔 걸까? 아이, 안녕하세요. 말 한번 더 걸어보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말 걸어줄래? 네, 알겠습니다. 나갈 순 없어요. 책이란 파일 처리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뭔진 모르겠습니다. 말 한번 또 걸어보자.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건가? 좋아, 준비는 다 됐어. 자, 이제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래? 저는 나누카 하루라고 해요. 지금은 엄청 곤란한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 곤란한 일이라는 게 최근에 사람이 멋대로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요. 멋대로 물건이 움직여 있다거나, 귀신이 있나봐. 뭔가 흠집이 나 있다거나. 스토커 사건인가? 우선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어? 경찰하고도 상담해봤지만 아무 단서도 못 찾고. 아, 님들 방제 바뀌었죠, 혹시 지금? 마치 괴이현상처럼 어디선가 기척이 느껴져요. 증거가 없는 스토커. 괴이현상이라니 바보 같긴. 참고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오빠가 있었지만 타계하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상대는 고등학생 한 명. 영문을 잘 모르는 사건에 기대하기 어려운 보수. 안 좋은 일을 떠올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래봬도 바쁜 몸이라서 그런 짜잘한 사건에 어울려줄 여유가 없거든. 아, 그렇구나. 방제 다 바뀌었구나. 돈? 돈 폭탄! 돈은 이걸로 모자랄까요? 아이고 세상에, 고객님! 아이고,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전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이고야! 나는 아카미 유! 전직 경찰인 천재 탐정이야. 원인을 찾기 위해 집에 한번 가봐도 되겠니? 돈이면 뭐든지 다 되지. 그쵸? 야, 여기가 하루 내 집이야? 네! 원래는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는 이모네 가족하고 살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 빈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을 땐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거니?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잔앗개라니. 사람은 모두 다 돈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보아 안에 평범한 주택인데 역시 스토커 사건이 일어나? 현수TV님 후원 우선 안으로 2,000원 안내해줄래? 감사합니다. 도청기라든가 7이스님 뭔가 앞으로 설치돼 이렇게 한 있을지도 달에 한 모르니까. 번씩 2,000원 네, 후원해드릴게요. 7이스님 사랑해요. 현수TV님 2,000원 구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고마워요. 정말로요. 나노카. 세이브. 옙, 안녕하십니까? 야, 네 집이야? 아, 아니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저희 집 현관에서 들어왔는데 말이죠. 여기는 본 적이 없어요. 영문을 모르겠네.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문이 닫혔다. 아오니죠, 아오니. 진정하세요. 우선 출구를 찾아봐야죠. 진정했어. 진정했대도. 어딘가에 호러 영화나 호러 게임처럼 각자 따로따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자. 알겠지? 너무 막 돌아다녀도 곤란하니까 말이야. 가요. 잠겨있다. 님들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래까지 계실 수 있죠? 오래? 이 게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질. 건물의 외관과 안의 구조가 일치하지가 않는데? 역시 여기는 집 안이 아닌 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있던 건가요? 의심하는 것도 일이니까 말이지. 자, 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 갑자기 분위기 무료 후원. 아, 그치. 무료 후원 저거 많이 쓰세요, 저거. 그래야 조금 오디오가 안 비니까요. 그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뜨네? 어? 왜 이래? 비진 꺼졌어. 이 석고상 계속 이쪽을 보고 있어요. 뭔가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뭘 말이죠? 이 위치에서 보이는 거라면 어? 얘 움직인다 마? 잠깐 세이브하자. 어! 와에서 최단 게임 오버 수빈? 고약한 고블린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지금 아까 불이 꺼졌거든요? 근데 그림을 다시 놔도 원래도 돌아오질 않아. 하얀 꽃병이었고 됐다 됐다 이거였어. 이거였어. 여자아이 인형이 있다.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귀엽네요. 누가 두고 간 걸까? 너무 리얼해서 기분 나쁜데? 이 그림은 엄청 잘 그렸다. 그림을 보는 법 같은 어려운 걸 잘 아시나요? 보는 사람이 좋다고 느끼는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 아니겠어? 다행이네요 진짜. 빠져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리...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져가겠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이상한 거라도 있어? 아, 아니요! 자물쇠가 걸려있다. 메모? 10월 6일 류 풍경화 미카와역에서 모를 완수했다. 제작 도중 모모는 우시미 호수의 풍경은 터가 거칠지만 물과 모모의 모습을 대답하고 힘있게 모모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유튜브 채팅 느리다고요? 이 정도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평소랑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그린 작품에 대한 메모인가? 다양한 그림과 여러 소재가 어질러져 있어. 한 사람이 아틀리에라는 느낌은 아닌데 여러 명이 그림을 그리는 장소 교실 같은 걸까요? 메모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열쇠를 얻었다. 열쇠 감사합니다. 저 설명을 외워야 되는지 안 외워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마 나중에 또 까먹을 것 같아요. 뭐야 왜 또 가져가고 이거 가져갔다가 또 나중에 개판되는 건 아니겠지? 잠금을 풀었다. 아 여기로 나오네요? 아 여기다가 이게 거는 게 있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설명 있잖아요. 이 설명에 맞는 그림을 저기다가 걸어놔야 되는 거네. 다 가져가도 되지 않아요 이거? 꽃이 백합이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맞아요, 여기에요. 아무것도 없다. 노트! 어디보자. 검정 물가나비. 까맣게 보이지만 빛을 받은 파랗게 빛나는 아름다운 제비나비다. 꼬임띠 제비나비. 새까만 배경에 하얀 점이 있는 제비나비. 날개짓이 크고 부드럽게 날며 교회의 푸른 지역에서 많이 날아다닌다. 하양산나비. 이게 뭔 뜻이죠? 이게 도대체? 출구는 어둡고 따뜻한 테네에서. 나비? 아, 그 하양산나비 말하는 거지? 아마 그렇긴 한데 그거 가상의 나비예요. 왜 들킨 거지? 참고로 테네는 여성의 복부를 뜻해. 일단 가져가 볼까? 나중에 쓸 거예요. 보나 마나. 하얀 꽃그림. 아, 여기 있다. 오야, 이야, 이야, 이야. 좀비고에 나오는 좀비 같이 생겼다. 너 이씨. 뛰어. 뛰어. 사탄의 인형이야? 오,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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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야, 방금 그거 명백히 사람이 아니잖아. 빨리 축구를 찾죠. 걸어.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래도. 이걸 어떻게 알아? 여기가 역이래요. 여기가 역그림이래요. 역. 나비가 날아오네. 아니 이거 자 봐봐요. 첫 번째. 어? 아, 나 이거 힌트 보려고 그랬는데. 저게 맞아요. 아, 진짜 공략 안 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화딱지나게 하네. 이거 얘들 안 먹어지죠? 그냥 가봅시다. 또 여기로 나와 이제? 그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마 저쪽에 지금 열린 것 같아요. 자물쇠에 걸려있다. 아, 뭐야, 또 아니야? 잠금이 풀렸다. 안에는 잘 들을 것 같은 시칼이 들어있다. 시칼을 얻었다. 시칼. 시칼 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역그림이죠? 그니까 이거 왜 여기야? 보세요. 안 읽어지네요? 퀴즈 풀니까 이거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 여긴지 좀 알고 싶다. 제발. 찢어. 출구 열쇠는 이 인형 안에 있는 걸까? 진짜 하려고? 이러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요. 아니 그렇긴 한데. 오. 잠시 망설임도 없이 시칼로 인형을 찢었다. 열쇠가 나왔어요. 열쇠를 얻었다. 그렇지. 찾았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다. 여전히 열쇠. 어? 멋진 그림이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 꽃잎 부분의 표현이라든가 손에 닿으면 분명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 저기 미나토는 왜 벌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건 말이지. 그건 교회네요.
아까까진 그림 교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무척 예뻐요. 여기 신부 나노카 하루. 나노카 하루? 이 주인공 이름 아닌가요? 잉? 어? 파워 의자 같아. 왠지 의자에 앉으면 날아갈 것 같아, 위쪽으로. 침대가 있다. 누구의 방일까요? 글쎄.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미성년자랑 이런 곳에 있으면 잡혀갈 것 같아서 웃을 수가 없어. 꽃이 안 꽂힌 꽃병이 있다. 꽃이라도 꽂아뒀던 걸까요? 꽃병이 여기저기 있는데 뭐죠 이거? 하루. 아, 옷 밑에 뭐가 있다. 이 꽃 아까 교회에도 꽂혀 있었지? 꽃을 빼시겠습니까? 네. 꽃을 얻었다. 이 꽃을 그냥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다. 그래요,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남자. 나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잠금 풀렸다.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얻었다. 열 수 있네요? 뭐가요? 하루한테는 아직 이르니까. 뭔데 이게? 뭐야? 문이 잠겨있다. 열쇠? 잠깐만요. 여기 가볼게요. 안되네요. 어허. 또 이 인형인가? 왠진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단 말이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문이 잠겨있다. 그 신부가 아니고 성당에 있는 그 신부 말한 거 아니? 아, 님들 신부는 여자가 신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설마 호텔 비용을 낸다면 나갈 수 있는 걸까? 아쉽게도 없긴 하지만. 아, 여기가 나가는 문인데. 그죠? 여자는 신부가 안 돼요. 왜 수녀는 여자만 있겠어요? 신부는 다 남자고. 내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지금 내 영종사진 걸려있는 거 보이죠? 스토커 짓인가? 번거로운 짓을 잘 도와는구만. 불쾌해. 네, 버려게임이에요 이거. 어제 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세이브 해야 되고. 야, 템포 올라와. 돌려놔라. 싫다 이 자식아. 뭐야 이 꽃병, 방해되기 싫이. 꿈쩍도 안 해요. 힘이 없네. 야, 너 밥은 제대로 먹는 거니? 아까 그 의자나 램프 정도면 저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시, 이거 움직일 수 있나요? 지금은 좀 팔 상태가 안 좋은데. 요시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못 움직인다고? 꽃병이 빛나고 있다.
잘 보니 이 꽃들 전부 시들어 있어요. 아니, 시든 게 아니야. 이 꽃은 전부 흑백합이야. 처음 봐봤어요. 처음 봤어요. 흑백합. 겉보기엔 비슷한데 꺼림칙한데. 꺼림칙해. 여기다가 지금 꽃을 꽂아놔야 되는 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탐정이 도움이 안 돼. 이럴 때 밀어야지 좀. 갑자기 또 팔이 아프대.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어. 오히려 지금 저기 꽂혀있는 꽃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가져와서 저기다 꽂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잠시 자시겠습니까? 자라고? 왜? 노래가 뭐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잠을 잤다. 내 방이야. 어? 문제집과 창고서가 나열되어 있다. 아니 왜? 아니 진짜 모르겠다 이거. 기억이 거의 안 나. 친구? 나도 찍혀 있어. 내려가 보자. 와우.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왠지 문을 빵 열고 뭐가 탁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내 예상에. 딱 괜히 좋은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여기 한번 뒤져보자. 나가보자. 안 되는군요. 아, 근데 넓은 데 산다. 이 그림은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하루, 지금 일어났니? 벌써 저녁이야. 정말 하루는 예전부터 잠꾸러기라니까. 아, 님 자는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지금. 아빠, 엄마. 그렇게 멍하니 있고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 딱히요. 빨리 세수하고렴, 하루.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나 장난으로 그런 건데 그걸 죄송합니다 그래요?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 가족 사진이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잊어버렸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달 동물원에서 레서 판다의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컷인 타이치와 암컷인 탄탄 사이에서 태어난 두 마리는 무사히 자라면 모월쯤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의 번식 성공은 처음이며 사람이 가장 빡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끊을 때예요. 말할 거면 좀 끝까지 마무리를 하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변기를 열고 닫아도 아무것도 없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져보자. 내가 지금 사실 그걸 안 하려고 지금 그런 건데. 오른쪽 가볼게요. 에? 거울. 거울이 졸라미리 비친다.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 뭐야? 오, 민드네 씨야, 혀 뭐야 이거? 나가봐. 안쪽에 뭐가 있다. 왜 까먹고 있던 걸까? 오빠. 오빠. 지금 유튜브에 지금 누가 도배를 하고 있어. 도배충 배나러 갈게요. 돌아왔어 오빠. 도배충 처단하고 왔어. 물감을 얻었다. 물감. 어, 이 물감이야? 어, 유튜브에 도배가 있었습니다.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채팅은 지금 도배하는 게 안 뜬다. 유튜브에서 도배하는 거. 이 아프리카 채팅은. 그래서 이 물감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전가요? 아니에요. 예전에 오빠가 데려다가 준 장소야, 여긴. 그래? 그걸로 끝이야? 이 물감을 쓸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역시 우리 집엔 오빠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애는 하루 너 혼자 잤니? 아니, 또 잠꼬대로 하는 거야? 그래? 정신 좀 차리렴. 오늘부터 가정교사 선생님도 오시잖아. 마침 오셨네. 처음 뵙겠습니다. 가정교사회 아카미 유우라고. 너 아까 봤던 탐정 아니야? 에? 야, 우리 구면이냐? 죄송해요. 얘가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이쪽에 한 번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야, 너 왜 그러냐? 역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에? 뭐가? 야, 이 문제가? 저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부모님보다도 상냥하고 좋아하는 오빠가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쯤 할까? 나는 먼저 내려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돌아갈 테니까 조금 쉬도록 하렴. 네. 뭐지? 유우씨도 이 세계에 있는 걸까? 정말 저 사람은 가정교사였던 걸까? 멍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도망가는 중.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냐? 꽃. 이거 못 가져갑니다. 꽃. 조금 쉽시다. 싫어요. 아니요. 오늘은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지불은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모처럼 오셨는데. 저에게는 보수보다도 학생이 더 중요하니까요. 뻥치시네. 아까 돈 보고 엄청 그냥 환장한 듯이 달려들더만. 누나를 뒤집혀가지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하루, 이제 괜찮니? 왜? 문 앞에는 깊은 어둠이 이어지고 있다. 어디 가려고? 이 늦은 시간에?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집으로 들어와. 응? 거의 본 적이 없는 눈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말을 걸어준다. 하지만 소중한 우리 딸인걸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나는 집을 나간다 합시다. 이게 엔딩 1이래요. 하루? 가위에 눌리는 거 어떤데? 야, 괜찮냐? 저쪽에 유우씨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 에? 세이브 나눌게요. 4번이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바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 말이야. 여기 이거 안 가지거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거 답이 뭐냐면은요, 여기가 지금 화분 뒤가 빛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빛나냐면 전등이었잖아요. 전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전등을 이럴 수가 있네. 이럴 수가 있어.
하나 더 뽑아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뚫려 있을 오메 야야야야야 씨. 뭐냐 임마! 정신 차리세요. 무서우신가요? 야! 님들! 무섭습니까? 설마!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런 것쯤이야! 요만큼도 하나도 안 무섭지!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 지금! 아! 꽂아. 다 꽂아. 됐다. 현관에 뭐가 도착했다. 시칼이다. 이 시칼로 뭐 하면 됩니까? 왜 그러시나요? 이 시칼로 누군가를 지금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놈 있잖아요. 어? 하루? 오지마! 에? 어우 야야야 왜? 대체 뭐야? 겁멍처럼 보이던데 찾아야겠어. 안녕하세요 귀신입니다. 돌아가세요. 귀신 한번 죽은 몸이잖아. 한번 더 죽기 싫으면 돌아가세요. 지금은 우선 하루로 쫓아가자. 네. 아 참고로 말하자면은 이 게임 제목이 그리고 봄은 제가 된다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이름이 하루가 일본어로 봄이란 뜻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상황을 정리해보자. 하루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보니 명백히 다른 건물에 그 복도를 지나면서 교회나 호텔 장례식. 이건 스토커 같은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나도 모르는 미지에 뭔가 휘말리는 걸지도 모르겠는걸. 그리고 지금 하루의 상태 찾으러 가자. 정말 따로따로 행동하게 돼버렸구만. 여기 아니면 여기. 안 나온다. 네 맞아요. 봄이란 뜻이 있어요. 저거 언어 유희? 라고 해야 되나? 잘 들어보시면은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해가 낮아지면 그림자는 길게 늘어난다. 처음으로 본 저녁 노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종이 1. 아마도 어? 저녁 노을? 어? 어 뭐야? 반복돼. 잠깐만요. 오, 오, 뭐야 이거? 비디오 아트인가? 여러분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아십니까? 지금 딱 그거야. 못 나가? 장난합니까? 오! 안녕. 콩나물 대가리. 위험해. 위험해, 못 나가! 어? 어? 사는 거 아니야! 뒤에 있어! 여기를 끼고 돌아야 되니? 끼고 돌자. 잠겨 있어. 아오 내 저 장롱에 숨는다. 아니야.
깨끗함. 여기다. 아닌가? 아니구나. 이 강아지 풀같이 생긴 녀석. 혼자면 왠지 더 무섭단 말이야. 제발 그만 좀 봐줘. 어, 봐줬다. 봐달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봐줬습니다. 귀신이. 감사합니다 귀신씨. 진짜로 봐줄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결국엔 별다른 힌트 없었어요? 아까 잠깐 무슨 환상에 빠졌을 때 약간 글씨 같은 게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힌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연출인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림자 마냐? 반대쪽으로 가볼까? 왼쪽. 어? 종이 2! 감사합니다. 저기 출구가 있네요, 근데? 바뀌다! 탈출할 수 있겠어! 아니, 그러면 큰 돈을. 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도망가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도로 나온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돌아온 거죠. 제정신입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왼쪽 오른쪽. 아, 처음으로 돌아왔어. 탈출구 사라졌어요 심지어. 여기서 왼쪽 오른쪽 중앙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요. 누구지? 고마워 오빠. 몇 장이냐 이거? 이거 꺼림칙한데? 종이 3. 돈다발이 하긴 뭉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돈다발 그거 돈 먹으면은 부동산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진짜. 부두둑했거든. 누구야? 야, 너 여자애 못 봤어? 머리가 무너갖고 눈이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여자 있잖아. 알고 있어. 그래?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여동생은 어디에도 없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한다 해도 처음부터 그녀는 끝나 있는 거야. 뭘 알고 있는 거야? 야, 너 이쪽으로 나와봐. 조금씩 찌는 석양. 석양이 진다. 끌어안은 욕망의 무게는 그 빛을 두 번 다시 올리지 못하지. 뭔 중2병 같은 헛소리야! 뭐, 뭐야, 얘. 나비? 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건 확실하다. 쟤를 쫓아가면 뭔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 이분 중2병 말기네요. 세이브. 오지 마세요! 자, 잠깐만, 야, 뭔 일 있냐? 눈도 안 마주치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험하다. 진정해, 하루. 나야. 네가 고용한 탐정이야. 무서워요. 모두 기억이 났어요. 뭐 말이야? 난 하루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네가 지금 위대한 이 문제는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진정이 좀 됐니? 아무튼 살아서 반드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자. 네. 오빠의 캔버스다. 오빠는 남는 시간에 언제나 그림을 그렸다. 그날까지 나는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걸 정말 좋아했다. 잠겼다. 물감을 쓸 때가 온 것 같네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나비나 벌레 생태에 대해 상세히 적힌 종이가 흩어져 있다. 이거 보니까 이 메모요. 아직 안 썼어요. 나중에 언젠간 쓸 거란 말이야 이거.
유우씨, 혼자서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맞아, 이 여정이 얼마나 길었었냐면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아, 저 이거 하면은 게임이 3개째 한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는 강력한 적들을 쓰러뜨리며 어떻게든 하루를 찾아냈다는 거지, 그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빤소를 하면서 도망다녔잖아요. 거짓말이 입에 발린 사람이야, 이 사람. 고마워요. 뭐야? 아, 반복입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닫아. 아니구나. 반복인 줄 알았는데 반복이 아니었어요. 여기 깨져 있고요. 결국엔 또 여기야.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제발. 왜 그러시나요? 여길 벗어나고 싶어. 또 자요? 아, 그래, 또 자자. 이번엔 잠 또 못 잔다. 그래, 이거 찢어. 내가 할까? 님들 곧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이걸로 이제 이 방에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죠? 열쇠를 얻었다. 이것만큼 퍼즐이 어려운 경우가 있던가요? 아, 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파우스트의 악몽이란 게임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개골 때립니다. 그 파우스트의 악몽이란 게임은 공략을 보고 해도 개 어려워요. 이런 거 들키면 나는 분명히 잡히겠지? 법은 분명 올바를 거예요. 그럴까? 나는 내가 엄청 나쁜 사람이라고 자각하고 있어. 분명 세상이 올바른 거겠지. 하지만 나는 너라면 살해당해도 좋을까? 무슨 소리세요? 예? 오늘 유튜브가 미쳐 날뛰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오늘은 양호해요. 하루, 내가 혼자 있는 동안에 하루를 알고 있는 남자를 만났어. 하루를 여동생이라고 부르던데. 오빠는 자살했어요.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조차 까먹고 있었고요. 걸어보자. 나는 너에게 살해당해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 아, 방금 한 말이. 이거 대사 제가 넘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넘어가서 집니다. 불이 꺼졌어. 뒤에 안 따라와. 나 혼자 남았어. 어떡해. 유우씨. 유우씨가 없어졌어. 선생님, 저 무섭습니다. 여긴 어디야? 바닥이 빨개. 어? 내가 이거 예전에 여피 사이코했을 때 생각난다. 오야. 무슨 기계지? 온. 여기다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뭘 갖고 와가지고 저기 그 영사기에다가 비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켜놓고 가자. 전기세 안 나가니까. 전기세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켜고 가자. 클래식인가요? 어이구! 나비가 잔뜩 있다. 귀여워. 나비의 사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귀여운 나비를 찢어 죽여야 된다고? 공장용 나이프가 있다. 무지개색 나비. 어, 잡기? 다 잡아지네요. 다 잡아.
정민 유튜브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정민 유튜브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모양을 노란색, 색을 남색, 그러고 그 다음에 모양을 연보라색, 색을 하얀색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양 산나비. 아, 퍼즐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파란색, 검은색. 됐다. 나비 다 얻었어. 이 나비 세 마리만 필요하면 됩니다. 세 마리만 있으면 돼요, 이거. 검정 물가나비. 이거 불을 켜야 되나, 어딘가에? 사다리가 여기 있군요. 네, 맞아요. 텍스트로만 판단해가지고 저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소리가 났다. 어, 이것만 하면 끝이야? 나 더 있을 줄 알았는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어! 밖으로 나온 걸까? 뭐지? 그냥 갈게요. 이 나비 이거 안 잡히거든요? 오, 탐정 아저씨! 그리고 이 초록머리에 오빠인가 보다. 하루 오빠 역시 오빠였구나.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제 괜찮아. 그 이름 말이지. 이럴 거면 혼자서도 괜찮았을지도. 관계없는 유우씨한테도 민폐를 끼쳐버렸어. 모두 다같이 돌아가자 이제. 유우씨는 겁이 많으니까 어두워서 놀라가지고 기절한 거구나. 그런 거지 오빠. 하루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는 정말 불쌍한 아이야. 나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도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루는 영리하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겠지? 그렇게 같이 있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같이 가자. 같이 간다. 선택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계속 여기서 기다렸어. 하루. 여긴 엄청 춥고 어두워. 기다려! 역시! 늦었어. 엔딩 두 번째 이젠 외롭지 않아? 어, 나 엔딩 1 보려고 그랬는데 엔딩 2가 나왔네? 아, 나간다 눌렀어요, 내가? 내가 나간다 눌렀구나! 아, 바보야! 어? 해냈다. 설마 내가 이 정도로 운이 좋을 줄이야. 모두가 울면서 나와 하루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이상하잖아.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다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드디어 나와 하루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루는 제가 되었다. 어? 뭔데? 꺼졌다. 여기 뭐 모른다 골랐어야 됐는데. 미안 엄마, 걱정 끼쳐서. 그래, 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렴. 아, 엔딩 원 이상의 세계. 끝이군요. 그리고 크레딧은 엔딩 2랑 똑같다. 유튜브 닉네임이 댕댕이였다고요? 아, 그래요? 글씨팡팡 유튜브? 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닉네임이랑 그 트위치의 닉네임이랑 달라가지고 내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 지금 있어. 아, 맞아요. 아, 자야 되는데 치르스님 생방송이라 못 자겠다. 월급은 다음 달이라서 무료 도네라도 쏩니다. 아, 무료 도네요? 매력적인 고양이님 무료 도네 감사합니다. 달리기 시작. 달리기는 시작됐다. 안 열린다. 아, 뭐? 아니, 거기서 나오는 게 어딨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저게 말이 돼요? 그렇게 같이 있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같이 가자. 아니, 선택지가 없어! 세이브. 진짜 내가 여기를 못 봐서. 저는 모두 잊으려고 했어요. 물감. 물감을 꺼냈다. 잘 만져보니 안에 딱딱한 감촉이 느껴진다. 이 안에 오빠는 모든 것을 남겨뒀어요. 시칼로 물감을 가르자 안에서 열쇠가 나왔다. 그런 곳에 열쇠가! 상자가 열렸다. 오빠가 남긴 글을 얻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두 분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졸음운전을 한 트럭에 충돌하여 발생한 대형사고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쌍하다며 나와 아직 초등학생이 하루를 둘러싸고 울었다. 하지만 나라한 녀석은 올라올 것 같은 입꼬리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마다 벅찼다. 평소에 만나지도 않는 친척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는 하루가 꼭 하면 내 목소매를 잡았다. 하루와 둘이서 살아가겠다. 내 인생이 시작이었다. 무거운 고깃덩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명백하게 나를 보고 있던 눈에는 그 뒤로 빛이 사라졌으며 타일에 피가 넘쳐 흘렀다. 상대가 어른이었기에 좀 더 고생했지만 처리는 똑같이 하면 괜찮다. 타인의 희생으로 인해 하루가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소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훈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몰랐으면은 진짜 엔딩 못 봤을 거야. 나 2회차 엔딩. 검은 그림자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하루는 나하고 살아왔다. 나도 하루하고만 살아왔다. 하루에게 친구나 애인은 없다. 받아들여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그날의 부드러운 미소만이 살아가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하루. 오빠. 역시 오빠였구나. 나를 그렇게 개고생시킨 우리 오빠. 나 전부 기억났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오빠를 정말 좋아했던 일도, 당한 일도, 계속 일어났던 괴이 현상도 전부 오빠가 알려줬던 거구나. 이 개자식아. 나는 계속 여기서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네가 멍청하게 내가 남긴 쪽지를 못 봐가지고, 그놈의 쪽지를 못 봐서. 분명 어쨌거나 그 어려움을 모두 다 역경을 헤쳐내고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지. 그 조용히 좀 하세요. 자고 있는데. 하루, 혼자라서 외로운 거지? 오빠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싫어 임마. 오빠, 나 말이지?
오빠가 죽어서 혼자서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그 누구도 없이 외톨이로 여러 일들을 떠올린 지금도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루.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외톨이라도 제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언제까지도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야 돼. 그러면 괴로울 때에도 서로 협력하는 사람과도 좀 더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 하루, 넌 어느샌가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알겠어. 이제 돌아가도록 해. 숲을 왔던 방향을 따라 곧장 빠져나가 저기 있는 사람과 함께 돌아가도록 해. 오빠! 어두운 숲이지만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오빠! 고마워! 하지만 진짜 여기서 끝낼까? 오빠 사라졌네? 나비가 되어 사라졌다. 안 고마워. 응, 안 고마워. 단순 번역 오류? 이 이름? 괜찮으신가요? 그래. 아니면 이 숲을 빠져나가면 나갈 수 있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빨리 돌아가죠. 오! 예?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길이 보이잖아요. 이런 길로 쫓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도 갈 수 있네? 내가 분명 이렇게 왔어. 여기 위로. 왔다. 왔다, 왔다! 거기는 막 가는 길이었어, 애초에. 길이 없던 거야. 오빠. 혹시, 오빠를 따라가지 않은 걸 후회하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오빠 몸까지 혼자서 살아가 볼게요. 혼자가 아니야. 아, 아니.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하루? 엔딩 3 그리고 봄은? 봄은? 봄은 어쨌다고? 크레딧 설마 똑같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거 엔딩 3니까 뒤에 뭐 다른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뒤에 뭐 다른 거 있을까? 아, 끝이야? 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뭔가 엔딩 뜨뜻 미지근한데?